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7월 3일 수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1.4조 역대 최대 수주 연 누적 2.5조 돌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계약을 따내며 연 누적 수주액 2조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제약사와 1조 4,637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하였는데요.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 3조 9억 원의 4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6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4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HLB, FDA와 미팅 완료, 재심사 신청서 제출 권고받아입니다. 바이오 기업 HLB는 간암 신약의 허가 심사 재개를 위한 미국 식품의약 국가의 미팅이 현지 시간 2일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와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미팅에서 FDA는 보완 요청 서신 발급으로 지연됐던 본심사를 다시 속행하기 위해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HLB는 밝혔습니다. 앞서 HLB는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요법으로 FDA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나 FDA는 지난 5월 HLB와 항서제약에 보완 요구 서한을 보내면서 허가가 불발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LB는 지난 미국 종양학회에서 발표했던 글로벌 3상 최종 임상 결과 데이터를 이번 재심사 요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파월 연준의장 디스인플레 추세 조짐 포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최근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재개 조짐을 포착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며 첫 인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하락을 반영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량 컨센서스 상회입니다.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량은 1분기 38.6만 대, 컨센서스 43.8만 대를 상회하는 44.4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 상승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일 뉴욕 증시에서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 리포트는 일라이릴리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나 FDA 승인 관련 당사 코멘트입니다. 현지 시간 7월 2일 일라이릴리는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나가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FDA의 승인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이미 6월 10일 FDA 자문위원회에서 약의 효능과 임상적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는 것에 11명의 자문위원들이 전부 동의하고 승인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키순나의 최대 매출 추정 평균은 대략 50억 달러 정도로 매출이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할 것을 가정할 경우 매년 50만 명이 신규 알츠하이머 환자로 진단되며 이 중 15만 명의 환자들이 약 1년간 투약을 진행할 경우 50억 달러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3년 12월부터 가교 임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임상 대상은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이며 2027년 6월 임상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이후 국내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종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출시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 항체 치료제 시장도 본격 개화 중으로 국내에서 유사한 기전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항체 치료제 생산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리포트는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7월 3일 수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